그러니까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벗지 마시고 지금 많이 열기가 뜨거운 것 같으니까 잔잔한 곡 한 곡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한번 놀아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운홍사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는 여기 계신 분들을 코로나 안 걸리기를 나무함에 타볼 간체한 모습. 잔잔하게 어제 콜센터에서 불렀던 노래 참호라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생활 거리두기 꼭 하시고 원래 절에서 받은 거는 부처님 전에 다 드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래도 성불해야 되니까 이렇게 방금 받은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하시라고 부처님 전에 드리고 이거는 박서진 앞으로 세계 가수 되라고 하나 올리고 이거는 혹시 시집 장가 못 간 아들, 딸 있으면 결혼하라고.
우리 민정 양은요 재능 기부도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악 신동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습 기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귀여운 민정 양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운흥사 산자음악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신도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무대를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무대는요. 장구가 지금 옆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장구의 신으로 전국의 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가수 박서진님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서로 한번 흔들지 않아 이래 나만 상처보에 부산대 떠난다 어린 나를 떠나는 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동안 삼촌포에 살면서 운흥사는 처음 와봤는데 아이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으실 줄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잘 왔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산서 왔어요? 반려동? 여기 절에 다니세요? 부산에서 이까지 다니세요? 아이고 세상에 성불하세요. 아이고 나 진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어, 여기가 어, 뭐가 좋아요? 아 기독발이 좋아요? 아들도 셋이나 낳았었어요? 여기서? 아 부처님이 대단하시네. 어 최고예. 나도 여기 다니면서 기도발로 전국을 다 쓸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첫 곡으로 삼촌방아시라는 노래 들려드릴 거 계속해서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번 곡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이냐면 항구의 남자 나무꾼 들려드릴 텐데 제가 항구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헤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남자는 아이고 이렇게 식사 안 하셨어요? 했는데 이렇게 힘이 작으세요? 네?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배에 힘을 팍 주시고 한국의 남자는 아 마스크를 써가지고 근데 마스크를 써도 배에 힘을 줘가지고 하는 건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 남편이랑 마누라랑 싸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의 남자는 여기 세상에 뿅뿅 못 치르겠어요 싸웠다 자